하나님께서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지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동안 사랑으로 삶을 인도해 주셨던 어르신들의 생신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늘 동일한 손길로 지금까지 지켜주시는 애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친히 이 자리를 복된 잔치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년에 다시 생신을 맞이하는 시간까지 영육간에 내내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어르신들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축하의 자리에 공연을 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도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생신이신 어르신들 저기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국장님께서 네, 선물 좀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끝에부터 계신 어르신 제가 호명해드리면 어르신 생신 원장님께서 밖에서 지금 회의 관계보다가 못 오셔서 저희 국장님께서 드릴게요. 저 맨 끝에 조용자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자, 권현희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신은덕 어르신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윤덕창 어르신도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김순례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박진순 어르신 생신, 제가 선물이겠습니다. 아, 제가 저기 노홍자 어르신 이따가 두 개 더 챙겨드릴게요. 생신, 여덟 개 올렸는데 왜 하나가 없냐지? 노홍자 어르신 제가 선물을 두 개 드릴게요. 두 개. 죄송해요. 노홍자 어르신 생신 축하드려요. 아, 제가 저기 뭐야 선물을 여덟 분인데 왜 일곱 개밖에 안 넣었을까요? 죄송하고요. 일단 예, 노홍자 어르신은 대신 두 개 챙겨 드릴게요. 아, 이제 저기 생신 축하 노래 불러 드릴게요. 저기 저만 되면은 예, 같이 축하 노래 불러 드리고 촛불 끌게요.